여러분, 벌써 미국에 온 지 4일 차예요. 저희는 오늘 약간 계획대로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할리우드 사인에 가서 인증샷 같은 사진을 하나 찍고, 그리고 이제 좀 걸어 다닐 만한 할리우드 스트릿을 갈 거예요. 그러고 여기저기 다닐 건데, 진짜 내가 느낀 게 미국은 활동을 너무 일찍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배달하는 곳만 봐도 진짜 아침 일찍 시작하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가드름 났어. 미국물이 안 맞는 건가? 얼굴에도 트러블 몇 개 나고 있던데. 아니면 우리가 밤낮이 바뀐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맞아. 한국에서 지금이 잘 시간이잖아 원래는. 그치. 그리고 여기는 조깅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조깅 많이 하긴 하는데, 이런 주택가에서 조깅하는 게 엄청 내가 어제 아침에 혼자서 산타모니카 갔다 왔었거든. 근데 뛰는 사람 진짜 많아. 근데 우리로 치면 한강에서 이제 약간 조깅하는 그런 거지.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안 나가서 모를 수도 있어. 그치. 미국은 선글라스가 필수예요. 약간 한국에서는 선글라스 쓰고 다니면 진짜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글라스를 너무 다들 쓰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안 쓰는 사람보다 쓴 사람이 더 많아. 그니까 분위기 너무 좋다.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은 막 너무 덥지 않아. 무슨 노래가 나오려나. 미국 와서도 빠질 수 없는 나의 아이브 사랑. 감추고 있는 나. My God, I love it. 왜 줄여? 왜? 널리 알려야지. Sometimes got love that. 여러분, 저기 할리우드 보여요. 사실 저기는 진짜 인증샷만 찍으러 가는 데잖아. 그치. 보인다, 보인다! 한순간에 필 테니. 블루 들을까? 응. 하이. 아, 미친놈 같다. 알고 싶어 나는 그 진짜 간지러워. 시원하게 말해줘. 읽으면 착색되잖아. 와. 람보르기니. 우와. 엄청 옛날. 여기 막 클래식카 있어. 소머리가 엄청 좋아하는 클래식카가 많아요. 여자한테 한 눈 안 팔지만 차에게 한 눈 파는 거. 이거 틀면 운전하다가 옆 차선에서 제목 알려달라고 한다. 오, 좋은데? 여러분,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다, 풍경이. 와, 여기 약간 진짜 황룡산 같아. 부산의 황룡산. 여러분, 저희는 인증샷 다들 많이 찍는 그거 있잖아요. 할리우드 그 사인. 마크랑 포토존. 그거를 찍으려면 할리우드 사인을 그냥 검색하고 오면은 다 찍을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도착해서 그 할리우드 요 마크가 보이는 포토존을 찾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온 김에 일단 천문대 볼 수 있으면 보고, 또 20분 정도 차 타고 가가지고 그거 찍으러 또 가려고 해요. 내려가는 김에 그냥 가자. 그래서 안 봐도 돼? 다른 날에 또 보면 되지. 쿨해 이런 거 보면 참. 나는 별로 기다리고 이런 것도 취미가 없어. 어쨌든 다시 포토존으로 가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따가 저희 밤에 해질녘쯤에 바닷가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또 해질녘 맞춰서 집 들렸다가 수영복 입고 또 바닷가를 갈 거거든요? 근데 LA는 뭔가 한국은 아프거든? 이 해가? 근데 LA는 뭔가 아프진 않은 것 같아. 맞아. 그냥 덥게 깨지 않는 느낌이라니까. 이렇게 막 젖지 않아. 네. 젖는 더위가 아니라 깔끔하게 딱 뜨거운 느낌. 나는 굉장히 핫한 LA를 생각하고 네일 아트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핫하지 않아. 사람들도 다 얌전하고 옷차림, 옷매무새도 그냥 한국 같아. LA는 제가 또 검색을 해봤는데요. LA는 거의 다 이 땅이 넓고 좀 다 띄엄띄엄 이렇게 있어가지고 차로 이동하는데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보인다, 보여. 인스타에서만 보던. 난 영화에서만 보던. 아, 진짜로? 키싱부스 여자 주인공이 저기서 그 첫 경험을 하게 되거든. 으. 저기 할리우드 글자 앞에서. 아, 멋있는데? 오, 여기 할리우드 짱 가까워요. 저희도 검색해서 온 거지만 처음부터 할리우드 파크를 검색해서 오세요.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희 여기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후다닥 찍고 그냥 나와서 저기 밑에 원래 가려고 했던 공원에 가려고요. 공원 가면은 좀 여유롭게 앉아서 좀 쉬면서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은 너무 약간 찍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너무 오래 있으면 실례일까봐. 날씨가 괜찮은데? 이제 진짜 미국 온 것 같다. 너무 예쁘다. 미국 온 지 4일 만에 미국을 느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첫날 소연이 아파서 못 놀고 둘째 날 내가 자서 못 놀고 너가 아팠어. 셋째 날에 나가서 너무 피곤해서 빨리 들어오고 그때는 진짜 피곤했어. 그게 시차 적응이 안 됐었던 거. 넷째 날에 그냥 우리 하루 종일 잤잖아. 넷째 날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계속 잤어. 맞아, 잠만 잤어. 저 공원에 앉아서 찍으면 진짜 로맨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 사는 게 맞는 거야. 아니야, 나도 이렇게 갖춘 순간이. 오빠, 나 사진 찍으려고 사는데? 인스타그램 하려고 사는데 나. 여러분 너무 예쁘죠? 우와. 로키 닮았다. 우와, 너무 예쁘다. 찍힌 건가? 아, 찍혔어. 예쁘다. 예뻐? 완전 예뻐. 무엇도 이쁠 것 같지 않아? 응. 이거 볼까? 잠깐만. 빨리 찍어. 아, 누우면 각도가 좀 안 나와. 빨리 일어나. 그거 와, 잘 발... 찍었다. 아, 맞다.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 릴스도 간간히 찍고 있거든요. 발로 밟았다가 발로 이렇게 하고 바로 들고 그리고 들고 내가 네, 이렇게 해서 시작. 이렇게 하고 바깥에서 봐보고 내가 좀 잘못 찍고 있어. 오, 예쁘다. 우리 강아지도 검정색이라고 얘기해주면 안 돼? 어, 예, 예. 아, 땡큐. 아, 우리도 말해줘. We pet is black. Same thing. Oh, same. Yeah, nice. Standard 푸들. Oh, nice, nice. 아, 귀여워. 나한테 뽀뽀하고 갔어. 카메라 싫어한다. 저희 할리우드 거리 갔다가 왔거든요. 근데 뭔가 생각보다 사진으로 보던 게 전부여가지고 딱히 촬영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스파이더맨이랑 그 미키마우스 때문에 못했어요. 영상 찍으면 돈 달러 할까. 어쨌든 비벌리 힐즈 가서 거기 로데오 거리 조금 걷고 근데 아마 거기도 좀 쇼핑거리 같은 데래요. 그래서 쇼핑거리여가지고 영상을 못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했다가 집에서 잠깐 쉬고 쉬다가 이제 해질녘 맞춰서 선셋 비치를 보러 갈 거거든요. 그 전에 또 뭐 있는지 한번 볼게. 내가 세운 계획 있다 있다. 뭐? 멜로즈 에비뉴가 어디지? 사실 이거 제가 세운 계획 아니고 네이버에서 세워준 계획이에요. 약간 좀 꿀팁이 있다면 계획을 잘 못 세우는 분들은 저처럼 네이버에 LA 계획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그대로만 가도 하루 알차게 보내요. 아, 멜로즈 에비뉴가 우리 어제 갔던 데야. 사람들이 극찬을 하던 북창동 순두부에 왔어요. 여기가 한국보다 맛있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다. K반찬의 맛이야. 뭔가 미국 와가지고 시켜 먹은 것 중에 반찬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진짜 한국에서 먹는 것 같다. 맛있겠다. 저는 김치 순두부 시켰어요. 돌려. 돌려? 다행이다. 아싸. 바닷가는 가야 돼. 내 말은 나만 돌리는 게 아니어서.
나 원래 순두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근데 진짜 맛있네. 여기에서 와서 그런지 순두부가 너무 맛있다. 나 양이 엄청 줄었다. 응. 다 먹지 마. 속 안 좋아져. 응. 나 너무 쓸데없지 않아? 응? 카메라에 남겨져 있어? 뭐 가져오세요. 알겠다. 왜? 저 괜히 체해가지고 나 예민해지면 니한테 짜증낼까봐 그러지. 맞아. 아, 여기서 걸었는데 이게 난 이틀 정도? 왔다 갔다 했어, 기분이 엄청. 그래서 제가 임신인 줄 알았대요. 너무 확. 지금은 이거 완전 지금은 하이텐션 찍었는데 어제 자기 전까지는 완전 이랬는데 바닥 깨가지고는 또 괜찮았어. 막 우리 막 사랑의 약속도 하면서 막 니랑 약속한 적 없는데? 오늘은 우리 진짜 재밌게 놀기에 약속하고자 하자마자 갑자기 막 확 바뀌어가지고 뭔가 이 찌끄레기가 자꾸 올라와. 그리고 니아한테 대한 이 찌끄레기가 쌓아놨던 게 엄청 올라와. 아침에 일어나서 나 갑자기 꽉 불안하면서 어제 내가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잠을 많이 못 자서 예민했나 봐. 화내서 미안해로 꽉 끌어안았거든. 그러고 한 10분 안 있었나? 10분 뒤에 갑자기 봐. 뭔지 알지? 10분이라서 갑자기 그 사과했던 게 싹 사라지고 또 바뀌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했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미쳐줬구나. 한쪽하지만 아, 내가 더 잘해줬어. 제가 기분이 엄청 오락가락하고 잠을 20시간을 잤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배가 고프고 막상 먹으면 많이 못 먹고 체하고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에서 똑같이 하니까 성범이가 계속 나보고 이태기 했더라고. 애기 낳고 싶어? 애기가 4명이랑 5명이랑 왜? 넌 애기 아니다, 잼민이. 여러분 저희 다 먹고 나오니까 나 진짜 항상 이렇더라. 저는 어떤 가게를 가든 항상 10번 가면 한 8번 정도가 텅 비어있던 매장도 줄을 서거나 아니면 그 안에 사람들이 꽉 차고 텅 비어있던 것까지 아니어도 웨이팅이 없는 상태에서 좀 순조롭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면 웨이팅을 엄청 하고 있고 항상 그런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가게를 가도 항상 그러더라. 뭐 식료품점을 갈까 아니면 마트 왜 가지 우리? 가지 말까? 마트 스킵하자. 그래. 마트는 스킵하기로. 지금 자면 100%인데 못 일어날 텐데. 막상 또 숙소 들어가면 또 안 자게 돼. 자면 안 돼. 띵띵띵 띵띵띵 44분 고마워요. 숙소로 고! 여러분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왔고 잠깐 쉬고 다시 나가도록 할 건데 이따가는 베니스 비치에 갈 거거든요? 해질녘 맞춰서? 근데 제가 수영복을 입고 갈 거여가지고 그거는 영상에 따로 안 담을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안녕.